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듣고 생각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24일 원구성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만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과 강력한 대야 투쟁을 책임 있게 이끌어 달라는 당과 의원님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다시 원내 대표직에 복귀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관심과 기대를 보내주신 황우여 위원장님과 비대위원님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민주당의 놀이터가 된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본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등을 강탈하여 이재명 방탄과 탄핵 정치의 교두보로 삼고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여기서 배수진을 치고 108명 의원 전체가 똘똘 뭉쳐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가열차게 싸우겠습니다. 뜻있는 애국시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의 입법 행포가 선을 넘고 있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다시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행포가 선을 넘고 있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습니다. 입법은 충분한 공론 절차를 거치고 법의 역량과 예상 피해까지 검토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막무가내 입법,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복수 입법의 현안입니다. 민주당의 법안 내용들을 살펴보면 놀라움의 연속이고 참 꼴사나운 내용들입니다.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 수사 금지법,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까지 도입하겠다는 민주당입니다. 수사를 하면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라는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제2요구권 제한시키겠다는 발상 등 오로지 정권을 흔들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안들 뿐입니다. 틈만 나면 들고 나오는 전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민생지원금 입법은 예산 심사권만 있을 뿐 예산 편성권은 없는 국회의 월권입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 명단을 사면 2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심사에 관여하겠다는 사면법 개정안도 과잉 입법입니다. 입법 예고도 안 한 각 부처 시행령 초안을 상임위에서 보고받고 내용 수정까지 요구할 수 있는 위헌적인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민주당입니다.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식 국회 운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 몫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의 피해가 어떠했습니까? 집값 폭등과 전셋값 혼란으로 시장의 불안과 국민의 고통을 야기하며 결국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이익,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양심 없는 졸속입법, 복수입법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수당이 당리 당략, 정파적 이익만 우선하여 입법 독재를 자행하면 그것은 국가의 위협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춰주길 바랍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